아, 여기 삼삼이 있네요. 어? 이래 봐. 뭐가 있는데? 삼삼. 어디? 여기. 사구야, 사구. 야. 야, 반중 사이에 있네. 반중 사이에. 진짜 삼이네. 어. 여기 빨간 딸 두 개 달렸지. 응. 이거 아니야? 지금 못 봤다고. 지나갔다고. 야. 어, 조심해. 아니, 아니죠. 오, 사구네. 야, 반중 사이에. 안녕하세요. 약초꽃 이현설입니다. 8월 중순으로 접어들자 날씨가 많이 서늘해져 오랜만에 강원도 높은 산으로 산이하와 신사령을 가는데 그동안 몇 번 내린 비로 인해 계곡물이 많이 불었고 몇 개의 계곡을 건너 오늘 목표했던 산까지 올라가도록 합니다. 계곡을 지나자 마타리가 노랗게 꽃을 피웠고 제비나비가 꿀을 빨러 많이 날아듭니다. 이렇게 꽃을 피운 마타리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노하며 스파이로 활동했던 미녀 마타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산을 오른 지 2시간이 넘었고 가파른 곳을 오르며 산삼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봅니다. 여기 노루삼 열매가 까맣게 익어가고 있죠. 노루삼의 꽃은 흰색으로 노루의 엉덩이 흰 부분을 닮았고 잎은 인삼잎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인데 멀리에서 보면 산삼잎과 비슷해 간혹 혼돈할 때도 있답니다. 산삼잎과 비슷한 또 다른 식물 오갈비 나무도 자주 보이는데 벌써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군요. 드디어 힘들게 몇 시간을 산행하다 잎이 큰 관중 사이에 있는 산삼을 발견합니다. 아, 여기 산삼이 있네요. 이래봐. 뭐가 있는데? 산삼. 어디? 여기. 사구야, 사구. 야. 야, 반중 사이에 있네, 반중 사이에. 진짜 삼이네. 어. 여기 빨간 딸 두 개 달렸지. 응. 이거 아니야? 지금 못 봤다고. 지나갔다고. 야. 어, 조심해. 아니, 아니죠. 오, 사구네. 야, 반중 사이에.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가 빨갛게 달리지 않으면 발견을 못해, 그지? 에, 아예 간장 사이에서 못 봐, 못 보지 이거. 아, 이쁘다. 참 괜찮네. 어, 해봐야지. 어. 가자. 자, 여기서 산행한 지 한 5시간 됐지? 5시간 좀 됐지? 아, 예, 5시간 만에 사구 산삼 한 뿌리 발견합니다. 자, 형님, 제가 켜볼게요. 어, 그래, 켜봐. 산이아우가 조심스레 산삼을 캐고 있죠. 야. 어때? 지금 빈육 꺾기도 달렸어. 어, 빈육 달렸어? 응. 응. 사구 산삼 람프를 캐고 다시 가파른 산을 더 오릅니다. 다리 정글 잡고 올라간다고? 응. 어, 미끄러 조심해라. 그 절벽이지? 네? 절벽이지, 절벽. 절벽이야. 어. 드디어 들자. 야, 미끄러워. 나무 미끄러워. 조심해. 밑으로 빠져나오지, 이 사람아. 아, 이거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키가 커갖고 빠져나오기 힘들어. 사람 얼마나 크다고. 아, 형님보다 5cm 더 커. 한참을 산속을 더 헤집고 다니다 괴상암사시라 불리는
장수 진흙버섯을 발견합니다. 이려봐. 예. 장수 진흙버섯. 대상버섯. 엄청크네. 야, 크지? 응. 아, 여기도 있고? 응. 그 옆에도 있고. 아, 이게 제일 크네. 제일 커. 잠깐만. 요한. 괴상한 버섯, 장수 진흙버섯 엄청 크다. 나무가 부러졌는데. 야, 잠깐만. 형, 이거 봐봐. 어디? 여기. 아, 거기 있네. 야, 이거는 엄청 크다. 야, 이건 엄청 크다. 아, 그러게. 와, 내 손바닥은 어떡한데? 야, 엄청 크네. 응. 어. 야, 이렇게 크긴 진짜 보기 힘든데. 힘들지. 아, 그 밑에 또 달렸네. 어, 여기도 있어. 어디? 그것도 크네, 이거. 응. 이것도 크고. 보지 마. 야, 이것도,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만하다. 부러진 가지 이렇게 더 크네. 어. 야, 여기 이렇게 큰 거 봐. 이게 얼마나 오래됐으니. 야, 이거는 진짜 1km 가까이 나가겠다. 야. 아, 이렇게 큰 게 없는데. 어. 진짜. 와. 봐봐. 아, 오늘 대박이다, 대박. 장수 진흙버섯을 살펴보고 다시 신사랭 모드로 전환해 풀들을 헤쳐가며 산삼을 찾습니다. 한 시간쯤 더 산속을 헤매다 빨간 열매, 그러니까 빨간 딸이 달려있는 산삼을 다시 발견하는데, 이 산삼도 사구 산삼이죠. 벌써 빨간 딸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죠. 사냥하고와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구 산삼을 세워 살펴보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샷도 남겨줍니다. 인증샷을 남기고 사구 산삼을 손으로 조심스레 채심하고 있죠. 나온다, 나와. 와, 형, 삼태 좀 잘 잡아봐. 땅 속에 있는 산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삼도 엄청 크고, 약통도 엄청 크네. 새도 크고. 야, 간만에 이런 사람 한번 보네. 야, 대박이다, 대박. 8월 중순 빨간 딸을 달고 있는 사구 산삼 두 뿌리를 캐고 신사냥 마무리하도록 합니다.